Gospodin svama. I s vama. I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ponovno prozbori svećeničkim glavarima i starješinama naroda u prispodobama. Kraljevstvo je nebesko kao kad neki kralj pripravi svadbu sv sinu svomu posla sluge da pozovu uzvanike na svadbu, no oni ne htje doše doći. Opet posla druge sluge govoreći, recite uzvanicima, evo objed sam ugotovio. Junci su moji tovljenici poklani i sve pripravljeno. Dođite na svadbu. Ali oni nemareći odoše, jedan na svoju njivu, drugi za svojom trgovinom. Ostali uhvate njegove sluge, zlostave ih i ubiju. Na to se kralj razgnjevi, posla svoju vojsku i pogubi one ubojice, a grad im spali. Tada kaže slugama, svadba je evo pripravljena, ali uzvanici ne bijahu dostojni. Pođite stoga na raskršća i koga god nađete, pozovite na svadbu. Sluge iziđoše na putove i sabraše sve koji nađoše, izle i dobre. I svadbena se dvorana napuni gostiju. Kad kralj uđe pogledati goste, spazi onda čovjeka koji ne bijaše odjeven u svadbeno ruho. Kaže mu, Prijatelju, kako si ovamo ušao bez svadbenog ruha? A on za njemi. Tada kralj reče poslužiteljima, svežite mu ruke i noge i bacite ga van u tamu, gdje će biti plač i škrgu zubi. Doista mnogo je zvanih, malo izabranih.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예수님께서 수석사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수석사지들과 그 율법학자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만나고 아버지와 일치할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단죄하거나 논쟁을 하시거나 비판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해오시던 대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효과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유를 통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신과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가르침 즉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권고라고 할수 있고 훈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활동적인 훈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하고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훈계에 해당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혼인 잔치입니다. 왕궁의 혼인 잔치. 이 혼인 잔치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금이 초대하는 혼인잔치를 거부한다. 그것은 완전히 그분을 배척, 즉 임금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우리 현대인은 이러한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왕이 초대하는데 가지 않는다. 이거, 시야말로 대단한 영광이고 명예인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대통령 궁으로 나를 초대하는데 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어떤 누구도 대통령이 초대하는데 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초대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즉,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비유의 혼인잔치, 왕이 예언 이 혼인잔치란 것 오늘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복음 이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가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인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임금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오랜 세기 동안 말씀을 전해온 예언자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초대해 왔습니다. 예언자들 중에 몇몇 예언자들은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수석 사제들,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관심이 없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자 현대를 보겠습니다. 현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왕이 초대하는 데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대에 많은 이들은 주일 미사를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체 성사를 가능하면 자주 참여하고 성체를 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갈수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일이 많아서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미사에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혹은 동료들과 함께 낚시를 가야 하고 야유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미사에 갈 시간이 없다 혹은 친구들이 초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한다 단순하게 난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 성체성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설득력이 없는 핑계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 나를 초대했을 때 우리는 당장 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나를 초대했는데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쾌할 것이고 이런 행위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할 불이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정말 쿡쿡 찌르는 게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이제 우리들에게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무한히 영원히 좋으신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하느님께는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리 하느님의 초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민족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백성 민족은 중요한 사람들,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러한 중요한 사람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리를 찾아야 했고, 하느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우정을 드러내 보이셨고, 당신의 집까지도 내어놓으셨고, 초대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걸 오늘 예수님의 복음에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느님께서도 또 우리들 안에 사십니다. 오늘 이 비유,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합니다. 바쁩니다. 너무나 바빠서 그 임금의 초대를 수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신 것은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서로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점이 모자란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늘 분주하고 바쁩니다. 아니 바쁜 척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초대를 무시합니다. 자신의 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이, 즉,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인간편에서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악용합니다. 하나님과의 참 우정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절제나 절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조차도 이런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부한 것이죠. 이 하느님의 초대는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한그 임금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마을 어기로 가서 만나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라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 뜻은 고대 즉 구약에서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즉, 임금은그 이방인들까지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배척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 즉, 마을 어귀로 가서 그들을 초대해라. 오늘 이 마테오 복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신학적인 것을 요약해주고, 신하, 마테오 복음의 신학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모든, 모든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모두를 나의 제자들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선교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테오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을 어귀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집니다. 임금이 마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즉,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냅니다. 자, 예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복, 혼인 예복은 다름 아닌 부르심은 하느님의 선물로서, 즉, 그 하느님의 선물, 즉, 그 임금의 부르심을 선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감사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즉,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그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은총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제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은총지위에 무조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과오를 범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신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묵시록을 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약해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열렬한 신앙이 없이 그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지금 현재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현재 교회 흔적조차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은총이라고 하는 혼인 예복을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쫓겨났습니다. 성인들과의 통공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은 교회 흔적조차 없습니다. 유럽, 유럽은 대단한 그리스도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교, 열렬한 그리스도교들이었고, 오랜 세기 동안 이 유럽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온 세계로 가서 선교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을 보십시오. 거의 반은 이교도화된 것이 유럽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다시 쇄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유럽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감사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40여 년 동안 이곳에 발현하셔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증언이 되고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의 그 혼인잔치에 부르실 때 응답합시다. 하지만 혼인예복을 입고 응답합시다. 그래서 그런 혼인예복, 그런 부르심을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하도록 합시다. 아멘.